할렐루야. 북에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진짜 거지처럼 꽃제비라 그럽니까? 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탈북하자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. 그 죽을 고비 속에서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에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해주고 먹을 걸 주고 너무 좋은데 불안하기가 그지없었어요. 왜 그런가 봤더니 북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잘해주면 너 좀 있으면 죽는다고 가르친 거예요.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상에 캐나다 선교사가 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살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피를 다 빼서 죽였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. 그러니까 잘해줘 이 사람 마음에 불안불안불안불안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. 도망을 갔는데 다시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되돌아오니까 이분이 받아주면서 너 도망가지 마라. 네가 알고 있었던 건 다 거짓말이다.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.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그게 북에서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도 온갖 거짓말로. 여러분, 이승만이 독재자고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? 그런데 드디어 그 영화가 하나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깨기 시작했어요. 아, 이승만이가 그렇게 독재자는 아니구나. 아, 이승만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.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 김일성이는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. 맞아요? 틀려요? 아니, 솔직히 김일성이가 좋아요? 이승만이가 좋아요? 아니, 나라를 보면 모르겠어요. 김일성이 나라 북한과 이승만의 나라 대한민국 70여 년 지나면서 세계 10대 5대 국가를 향해 가는 이 나라, 저게 지금 나라입니까? 그런데도 이 나라를 향해서 독재주의다 이렇게 모략하는 이 거짓말 선동꾼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국민들이요, 언제까지 속고만 계실래요? 이제는 거짓말 우리 용납하면 안 돼요.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. 할렐루야.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.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. 여러분, 나라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여러분, 국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하나님은 살아계신다. 솔직하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,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겠냐 그 말입니다.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데 정말 심정 같아서는 우리 목숨이라도 걸어서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. 아무쪼록 전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혀서 이번에 꼭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, 정말 이 나라를 진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총 진군합시다.